어제, 그제 국회에서 있었던 내 우여곡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정청래 박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성윤이라든가 김도업, 박형수, 이 국민당은 모조리 검사입니다. 김도업, 박형수, 유상범, 정점식, 조정훈만 아닌가요? 쫄병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박지원과 정청래는 박지원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박지원은 정말 재주가 좋은 사람. 젊을 때부터 어떻게 군대를 갔다 왔는지, 군대 있으면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진 사람. 지금 이번에 우리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아마도 여당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박지원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닥달하는 장면입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도에 나가서 10분 동안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도에 나가 그냥 서 있으면 되나? 복도에 나가서 두팔 들고 한쪽 발 들고 서 있으라. 이 제복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다 제복들이거든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뒤에. 대한민국 제복에 대한 모욕이죠. 이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제복, 군대 갔다 온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평화시의 군대라는 것은 썩고 부패하고 아부가 발달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저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정청래 같은 인간들이, 야, 너는 10분간 나가 있어, 벌좀 받아. 이따구로 얘기할 상대들은 아니죠. 국회 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국회가, 지금 이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 국회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종섭 씨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이뭐 피고 비슷한 입장으로 증인으로 나간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법을 만들었어요. KIC 설립법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KIC 아시죠?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국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그 외환 보유, 참 이것은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만은, 국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그 한국은행이 독식을 합니다.
국가 외환보 이거는 전부 한국은행에 집중관리를 맡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독식을 합니다. 독식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한국은행 공무원들이, 한국은행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해놔야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자본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도 안 지죠.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직원들이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뉴욕 금융시장에 가면 사우디 왕자 대접을 받는 겁니다. 사우디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말하자면 사우디 왕자 대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제가 없어서. 예? 놀아본 놈이 논다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고 가서 새가슴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은행이 독식하고 있으니까 기재부가 가만히 보니까 왜 돈이 가는데 정보가 가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하고 뭐 우여곡절 그때 기재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환보유고라는 굉장히 좋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은행이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재부에서 저걸 가지고 KIC 해외투자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한국은행은 미국 국채밖에 안 사는데 해외투자공사를 만들어 놓으면 좀 다양하게 하면서 정부의 뒷주머니 구실을 할 수 있다. 왜 정부도 뒷호주머니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도 좀 사고 하는 뒷주머니가 정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KIC라는 거를 외환보유고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돈이 있는 곳에 정보가 모이니까 미국 금융시장의 정보를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에다가 맨날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거든요. 한국은행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정보 활동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외환보유고를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놀리고 있습니다. 운용을 합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 투자 수익률도 올리고 하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느냐? 전 열심히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막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이 볼 때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일부 떼가지고 KIC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 국제금융시장 정보도 좀 얻자. 한국은행 친구들한테 야 국제금융시장 돌아가는 정보를 좀 다오. 한국은행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KIC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반대했거든요. 그 취지는 옳은데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할 문제지 기재부가 뒤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더 찬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하고 제가 KIC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청문회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청문회에 이제 소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자는 취지로 가서 청문회에 갔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이에요. 국회는 불려가면 국회의원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말하자면 야, 너 말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참 가관이죠. 전문적 소견을 얘기해 주려고 왔는데 물 한 잔 주지를 않습니다. 물 한 잔 안 줘요.
자기들은 교대로 나가서 쉬고 정인은 그냥 앉혀놓고 몇 시간 물 한 잔을 안 줍니다. 최경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위원장 이 물이라도 한 통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도 한 잔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진표가 막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김진표하고 얘기하면서 김진표 의원을 좀 골려줬죠. 아예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붉어락 푸르락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정인으로 갔는데, 그 정인으로 갔는데 뭐 완전히 무슨 피의자 취급이에요. 야, 너 말이야 뭐. 그러니까 이 이종섭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뭐. 완전히 바보. 이건 더군다나 지금 이 박지원이라든가 정청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종섭,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1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을 왜 불렀냐 이거. 모욕 주려고 부른 겁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 밝힐 게 없죠. 이미 수사를 다 받고 자세한 내용이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 밝힐 내용도 없는데 왜 불렀을까? 모욕 주려고. 조롱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제복을 불러다 모욕 주느냐. 그거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무슨 국회냐 이거죠. 제복을 모욕 주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제복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종북도 많고 민주화를 하면서 기존의 대한민국 시스템 특히나 제복, 군인들을 부정하고 짱돌을 던지고 투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제복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는 또는 존중심,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심 이런 게 없죠. 그러니 조롱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군인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발이죠.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짭새죠. 늘 그렇게 부르면서 투쟁하고 돌멩이 던지고 민주투쟁을 했잖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힘당은 빨리 그 체질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근데 체질을 못 벗고 여전히 국가 계급장 달고 국가 권력 기구에 있던 검사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진 하나, 이쪽에 지진 하나 똑같이 옛날에 그 미련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만 대통령 군대 안 갔죠, 아마? 군대 안 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도 군대 사병 생활을 아주 전방에서 피 터지게 했고 문재인도 해병대 그 점프하는 부대 공수특전단인가요? 그걸 아마 했죠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대통령들이 정말 군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그런 대통령들이 나왔고 오히려 보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대통령 안 갔어요. 박근혜 여자니까 안 가고. 누가 갔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군대 안 간 사람은 출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군대 갔다 왔나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출마하지 말기를
미리부터 얘기하십니다. 이런 눈을, 이런 시선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 짜려보는 정청래의 경멸적 시선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욕과 협박, 조롱, 빈정거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더 문제는 사실 이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이 이번에 최상병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거든요. 최상병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왜 임단장 제1사령관에게 책임을 넘기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모두 사단장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고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제1사령관 빼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고 국회 내보냅니까?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거 안 하려면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야 이건 말이 안 돼. 내 지시니까 엎어라고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하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선서 못한다. 이게 왜 위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아니고 선서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고 저런 표정의 눈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정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그거 내가 지시한 거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판단한 거다. 사건만 생기면 사단장 모가지를 날리기 시작하면 사단장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느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군통수권자야. 안 돼. 물론 대통령이 그런 일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더군다나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건 내 책임이야 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최상병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 비겁하잖아요. 제복을 제복답게 영예롭게 해줄 책임은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복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지시만 해놓고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야, 그건 내가 시킨 거야. 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 시켜놓고 책임은 안 주고 부하들 내보내고 제복이면 부하들 나가서 완전히 모욕과 조롱과 협박과 빈정거림을 받아야 됩니까? 왜 자기 쫄병들이 받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형사소추 안 받습니다. 대통령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그런 거예요. 네, 미키님.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건 내 지시다. 내가 어떻게 지시했다고 설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청문회고 무슨 특검이고가 있습니까? 지시를 이행한 나머지는 다 면책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그걸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명령권자가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그건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기에 개입한 거다. 그러고 군 수사는 일반 수사와는 다른 거다. 그래서 내가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한 거다. 끝.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위라는 것이 무엇까지냐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겠죠. 그럼 국회에서 논쟁해라 이겁니다. 대통령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자, 딱 얘기하고 끝. 정리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져요? 대통령이 무슨 형사 책임을 집니까? 헌법에 형사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누가 그게 시비를 걸어요? 하라고 놔둔 권한이 헌법에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국회가 무서워 지금 숨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부하들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모욕당하도록 저렇게 빈정거림이나 받고, 정청래한테 야진한 나가서 10분 동안 손 들고, 두손 들고 한발 들고 벌써라. 말이 됩니까, 그래? 국방장관이 복도에서 벌을 쓰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정청래하고 박지원 씨는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모든 제복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런 언어 폭력을 하고, 그런 모욕을 하고, 그런 빈정대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이 나라는 도대체 법도 원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은 도망가 책임도 안 지고, 예?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는 군대도 안 갔다는 주제에 군인들 불러다가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라입니까? 이게 뭐예요?